지금 민주당이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 건의안, 그리고 남재준 국정원장,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해임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그리고 박범계 윤리위 간사, 박수현 원내 대변인 등 원내 부대표단이 지금 세 명이 직접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황교안 장관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안, 그리고 나머지 두 명에 대해서는 해임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회 사무처에 지금 세 명이 각각 해임안, 해임 건의안과 해임 촉구안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론을 위해서 지금 다시 한번 연출을 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정성호 원내수석 부대표, 박범계 의원 등이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자, 언론을 위해서 새롭게 이제 공개를 하고 있는 그야말로 포토타임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야말로 생생한 현장의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사실은 정당과 언론과의 이전에 약속된 장면들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시청자 여러분께 저희가 직접 모든 장면을 낱낱이 하나하나 보여드립니다. 지금 정성호 원내수석 부대표를 필두로 해서 박수현 원내 대변인 등 세 명이 지금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안, 그리고 남재준 국정원장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해서는 해임 촉구 결의안을 제출을 하게 됩니다. 해임 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원내 과반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그야말로 말 그대로 해임 건의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이게 법적인 구속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역대 모두 다섯 차례 장관 해임만이 가결이 됐었습니다. 가장 최근이 지난 2003년이었습니다. 9월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제출했던 해임 건의안이 가결된 바 있었는데, 이때도 전혀 장관의 거취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국회의안과에 지금 제출하고 있는 장면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직접 보고 계십니다. 황교안 장관에 대해선 해임 건의안 가장 강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남재준 국정원장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해임 촉구 결의안입니다. 지금 들어온 사람이 박범계 의원입니다. 친노 세력의 강경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해임 의원의 얘기 건의안, 들어보죠. 건의안 결의 다시. 네. 천천히 하시죠. 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해임 건의안이고요. 그다음에 남재준 국정원장과 박승춘 보훈처장은 해임 촉구 아니겠습니다. 세 사람 다 공이 지난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돼서 관련이 있거나 혹은 그 수사의 외압 방해의 의혹이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은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번에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더 질문 없어요? 앞으로 이게 처리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이 나가실 건지 그런 것도 좀... 일단 이제 오늘 제출됐기 때문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안은 내일 본회의에 이제 보고될 것이고, 본회의 보고된 날로부터 24시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의결이 있어야만 됩니다. 일단 본회의에서 의결이 가능하게 여당을 설득할 것이고, 또 국회의장에게 반드시 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황교안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박범계 의원을 지적을 하셨지만 법무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검찰 수사가 엄정하게 정처로 독립되었고 중립적으로 진행되게 감독 지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의 직무를 위반해갖고 공정한 검찰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한 혐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어야 된다. 되어야 정의가 산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